밖에서 다시 한번 우측 이현우 두 명의 수비가 따라붙었고요. 스로잉 권하는 디자인구가 가져옵니다. 지금도 전방 압박이 통했습니다. 손은지 바로 왼발 슈팅! 골! 손은지! 지난 경기 멀티골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제골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엄청난 댄스 셀레브레이션까지 스코어 1대0. 손은지의 왼발이 무서운 이유. 그 어떤 팀도 이 선수의 왼발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방금 한번 또 터졌습니다. 키퍼길을 절묘하게 넘어가는 왼발 중거리. 그리고 카메라를 찾자마자 오늘 또 셀레브레이션 하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화천정산고는 저돌적으로 끊어냈고요. 그대로 파이널 서드까지 들어왔습니다. 공간 만들어 놓고 한번 접고 짧게 연결. 박스 왼쪽 이나영 들어와 있고요. 아크 정면에서 한번 접어냈습니다. 그대로 오른발. 이 공이 굴절되면서 들어갑니다. 손은지의 이번 경기 멀티골. 이번 대회 네 번째 득점이 터집니다. 약간은 행운이 따랐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이전에 골키퍼가 없었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정말 잘 감아찼었던 슈팅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골대 맞고 들어가지 않는가 싶었습니다만 약간의 행운이 따르면서 그대로 득점이 만들어졌습니다. 오른발로 왼쪽 노려봤었던 것. 여기서 마지막에 유다경 골키퍼가 공의 궤적을 제대로 보지 못했었기 때문에 튕겨져 나오는 공을 오히려 막고를 볼 수 있다라는 것 얼마나 벅찰까요? 지금도 화천정산고의 공격이 이어집니다. 오른쪽으로 지금 침투움직임 좋았죠. 이현우입니다. 이현우 1대1. 이현우 오른발로 깔끔하게 마무리 짓습니다. 이현우의 추가골. 스코어 3대0까지 벌어집니다. 연우 어머님의 메시지를 읽자마자 이현우 선수가 그 메시지에 화답합니다. 침투 움직임 너무 좋았고요. 그 이현우를 바라보는 패스 또한 너무나 절묘하게 잘 흘러갔습니다. 1대1 상황 이현우 이런 건 놓치지 않죠. 이번 대회 자신의 두 번째 득점 만들어냅니다. 있습니다. 송은솔이 넘어지자마자 바로 일어나지 못했는데 경기는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대로 뒤로 빠지네요. 손은지 쪽 1대1 찬스. 손은지의 오른발로 깔끔하게 집어넣습니다. 손은지 이번 경기 해트트릭. 화천정산고의 히로인 손은지입니다. 이 후방에서 최전방으로 넣어주는 로빙 패스가 순식간에 수비벽을 허물었고요. 손은지가 확실히 화천정산고는 오늘 골키퍼와 1대1 찬스 앞서 이현우의 세 번째 득점도 그랬습니다만 침착하게 확실히 잘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선 첫 번째 경기에 이어서 두 번째 경기도 몰아치고 있고 이렇게 또 카메라를 바라보는 스타성 박하늘이 올려줍니다. 먼쪽 향했고요. 추격골. 드디어 추격의 불씨가 되살아납니다. 인천 디자인고 스코어 차를 좁힙니다. 주장 이시연의 머리가 팀을 다시 한번 추격할 수 있는 위치에 올려놓습니다. 약간은 먼 쪽으로 향했었는데 정말 절묘하게 많은 선수들이 밀집되어 있었습니다만 그대로 이 주장의 머리에 닿았고요. 반대쪽 골문으로 향하면서 인천 디자인고 이번 대회에서의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그 주인공은 이시연.